액트 미시는 과정을 전제로 했을 때, 마지막 세팅이 아니라 액트 미실 때는 제가 찾아봤을 때 무기는 요 두 개가 제일 무난해요. 요거 가격이 진짜 똥값이에요, 똥값. 요 밝은 무리, 얘도 1카, 접근하는 공포 얘도 1카입니다. 얘는 공속이 45% 붙었어요. 공속이 무식하게 붙었어. 거기다 치확에다가 저항까지 붙어갖고 초반에 쓰기 딱 좋거든요. 어차피 우리는 물리 데미지가 필요 없어요. 이 원소의 일격 자체가 무기 공격력을 따라가질 않아요. 자체 공격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얘가 공격력이 낮은 대신 공속이 왕창 높은 데인데 딱 좋아요. 그래서 얘 쓰시고 그 다음에 얘 접근하는 공포, 얘는 때리면은 인화성 저주가 걸리거든요. 그래서 초반에 저주 세팅하기 힘드실 때는 요거 해서 액트 밀고 뭐 아틀라스 저 티어까지도 아니다 액트 밀고 바꾸세요. 액트 밀고 클로로 바꾸셔야 될 거야. 어쨌든 액트 밀 때는 요 두 개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요 벨트, 얘도 액트 밀 때 괜찮아요. 요것도 공격 시 원소 피해랑 저항이랑 원소 피해 추가 뭐 기타 등등 붙어 있어서 저 티어 아니 액트 미실 때 쓰시기 괜찮고, 뭐 나머지 것들은 원래 하는 거고요. 요 장갑 같은 경우에서 광란 붙어져 있는 장갑들이 있어요. 요런 친구들, 요 광란 붙어져 있는 요런 친구들 쓰시면은 매핑이 조금 더 재밌습니다. 이 광란이라는 게 아까 그 매핑하는 장면 보면 막 이렇게 빨간색이 막 사방으로 퍼지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몇 가지 효과들 나오고 공속도 올라가고 뭐 몇 가지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요런 거 광란 붙어져 있는 육체와 영혼, 얘는 41렙부터 아니다 얘는 15렙부터 쓸 수 있어요. 15렙 얘는 31렙 딜은 얘가 좀 더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얘 쓰다가 이렇게 바꾸면 돼요. 얘 쓰시다가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. 요것도 가격 없습니다. 한 뭐 1카? 그림자가 뭔지는 조금 할 거예요. 아 얘도 1카네. 둘 다 1카예요. 그러니까 내가 초반에 막 레어 저항 맞추고 액트 밀 때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. 귀찮잖아요. 그럴 때 이런 거 써가지고 그냥 하고 끝나고 나서 저항 싹 맞추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 좋다. 그리고 액트 밀 때는 다 필요 없고 요 주얼 요 두 개 자리만 먼저 열어주면 됩니다.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. 맨 처음에 무조건 여기서 오잖아요. 여기서 요렇게 와서 얘 열어주고 요렇게 와서 얘 열어주고 그럼 얘 두 개 열리면 그때 바로 원소 일격으로 바꾸시면 돼요. 원소 일격 쓰시기 전에는 저 같은 경우엔 서리칼날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렇게 하시면 되고, 여기에는 집중전투에서 진청록, 그래서 번개 선택 불가, 얘는 집중전투에서 진홍색 냉기 선택 불가, 그래서 번개 불가, 여기 냉기 불가, 그럼 남은 게 요 세 가지 중에 냉기 날리고 번개 날리면 남는 게 화염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화염 딜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야. 그리고 여기서 안 나가는 번개랑 화염이 얘로 컨버트가 되는 거야. 번개가 냉기로 컨버트 되고 냉기가 화염으로 컨버트 되고, 그래서 그 딜이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딜이 올라가는 거야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얘 두 개는 20렙에 낄 수 있으니까 20렙 딱 됐을 때 요거 딱 두 개 넣고 원소 일격 딱 바꾸면 액트 끝날 때까지 딜 부족함 뭐 이런 거는 거의 안 느끼실 거예요. 그렇게 쭉 세팅하시면 지금 이 원소 일격 빌드로 해서 액트 미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 없이 끝까지 쭉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여기까지 쉽고 편한 POE 채널 POE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일 큰 힘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